상담인 문제를 위한 상담 심리 초간단 개념 정리 반디 클래스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상담 심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원칙을 중요하게 여기나요? 아니면 맥락과 상황을 중요하게 여기나요?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상 상담사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규정들은 비밀 보장의 의무 그리고 신고의 의무예요. 윤리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정되지만 가끔 윤리적인 예외 상황 또한 벌어집니다. 가령 청소년 내담자가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어요. 상담사로서 우리에겐 신고의 의무가 주어지겠죠? 이럴 땐 내담자의 안전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비밀 보장의 원칙을 깨뜨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담은 이렇게 원칙대로만 흘러가지 않을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초등학생 A는 갑작스런 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할머니와 단 둘이 살아가고 있어요. A에게 할머니는 유일한 의지할 대상이에요. 상담사는 A와 상담을 하던 도중에 할머니의 언어폭력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A가 또래에 비해서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도 알게 됐죠. 상담사는 할머니한테 대화를 요청을 했는데요. 할머니는 극구 거절을 했어요. 아니 상담사면 얌전히 듣기만 해. 왜 멀쩡한 집안을 망치려고 들어? 한 번만 더 이러면은 내가 우리 손자 상담에 안 보낼 거야. 이 얘기를 들은 상담사는 그나마 A와 연결되어 있는 연결고리가 끊어질까 그냥 상담에만 전념하기로 했어요. 자, 법적으로 볼 때 상담사는 신고의 의무를 하지 않았기에 범법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도로 따져볼 때 내담자에게 어떤 게 그나마 가장 안전할지를 고려하고 진행한 윤리적인 상담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윤리적인데 불법적인 경우, 비윤리적인데도 합법적인 경우 등등 다양한 딜레마를 만나게 돼요. 이런 딜레마는 앞으로 조금씩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 이런 딜레마 상황에서 상담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키치너가 고안한 윤리적 의사결정 모형인데요. 1단계, 상담의 윤리적 측면에 대한 민감한 반응. 상담사는 항상 깨어있어야 돼요. 윤리적 문제는 부지불식간에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걸 알아채지 못한다? 윤리적 문제를 따질 기회 자체를 잃어버리는 거죠. 2단계, 사례에 관련된 사실과 이해 당사자 구체화, 팩트체크입니다. 윤리적 갈등 사례에 나타난 사회적, 문화적 맥락도 고려하고요.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정리해야 돼요. 상황이란 건 언제나 맥락 안에서 발생하는 거니까요. 3단계, 갈등 상황에서 핵심 문제와 가능한 대안 정리. 팩트체크 후엔 이게 어떤 윤리적 갈등에 들어가는지, 가능한 대안은 무엇이 있는지 여러 선택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어떻게 윤리에 유일한 정답만 있겠어요? 4단계, 전문가 윤리 기준과 관련 법률 및 규정 참조. 윤리 규정과 법률이 항상 일치한다고 볼 수만은 없어요. 이럴 때 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찾아볼 필요가 있죠. 법을 어길 순 없잖아. 5. 관련 윤리학 문헌 탐색. 상담의 역사가 오래된 만큼 이런 윤리적 문제도 처음 있는 일은 아닐 거예요.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문헌 자료가 있는지 철저히 찾아봐야 됩니다. 6단계, 기본적인 윤리 원칙과 이론의 상황 적용. 윤리, 법, 사례까지 다 모았죠? 이제 이거를 현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 건지, 내가 설정한 다양한 선택지 중에 무엇을 고를 건지 이걸 정해야 됩니다. 즉, 나는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정하는 거죠. 7단계, 수련 감독자나 동료로부터의 자문. 자, 여기까지 해도 끝이 아니에요. 동료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나 혼자서는 아무리 해도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으니까요. 8단계, 심사숙고 이후의 결정. 이제 정말 행동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단계예요. 말 그대로 선택의 단계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책임 또한 내가 질 각오가 되어 있어야겠죠. 9. 관련자들에게 알린 뒤 결정 내용 실행. 관련자란 누가 있을까요? 수련 감독자도 있을 테고 내담자, 당사자에게도 당연히 알려야겠죠. 이걸 위해선 상담사에게 용기와 확신이 필요합니다. 앞선 8단계는 이 용기와 확신을 위한 단계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마지막 10단계, 실행 내용의 반성입니다. 내가 한 결정이 정말 최선이었는지, 다른 대안은 없었는지, 이러한 반성이 앞으로의 상담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키가 되겠죠. 자, 윤리적 결정은 그냥 윤리 강령 몇 줄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정말 상담 윤리를 지키고 싶다면 상담 윤리에 왜? 이걸 계속 물어봐야 됩니다. 비밀 보장은 왜 하는데 다중관계는 왜 안 되는 거지? 등등 윤리에 내포되어 있는 뜻을 알아야 사람 사는 세상 속에서 상담이 가능해요. 자, 어때요? 들으면 들을수록 상담 윤리 쉽지 않죠? 자세히 알아야겠죠? 그럼 다음 시간에는 내담자 비밀 보장의 의미와
그 한계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의 상담 공부가 반짝반짝하길 바라며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안녕!